위증급 제조들이 많고요. 조잉님 어서 오십시오. 요즘 2등급 제조들 지금 새로운 캐릭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자, 우리 현우 투투싸이랑 자, 거기엔 지금 꽃방귀. 이게 지금 시크릿 힐인데 레이드 하는 지금 오토라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 그저 제왕혈하고 그 LOK 쪽 분쟁 그 혈이에요 이게 지금. 그 예스 캐릭 이제 제조혈 이제 개주발 캐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로 레이드 문제로 사실 분쟁이 있었던 건데. 예, 네, 곰님. 자. 리베르타 혈. 글쎄 저기 중립. 에 맙소 사진 공격했죠 투투싸이랑. 기습적으로 한번 노려봤는데 맙소사도 잘 안 넣는데. 자, 어태커님 예, 악가리 하고 있고요. 예, 부사님 어서 오시고요. 자, 2진급 제조지만 수는 많고요. 또 이제 비네탱 메인탱이죠 제조열 이렇게 좀 받치고 있고. 예, 투투싸이랑 누웠어요. 네, 먹었어요. 별 모양의 파란 테두리가 있다. 그게 뭐 혈 마크 말하는 건가요? 응? 혈 마크? 그러니까 리벨 그렇죠. 침묵 중립혈 같은데. 1,2진급 제조 기준? 뭐, 어느 정도 그, 저기, 교전 위주로 좀, 사실, 쌍방 같은 것도 하면서, 또, 그, 전체 그 좀, 화력이 좀 되고, 세팅 같은 게, 그런 게 좀 1진 제조고, 2진급 제조는 거의 뭐, 부캐 식이죠. 아이, 투투싸이랑 공격하는데, 씨바씨. 지금 이 라인이 아마 쌍방일 거예요. 그죠? 예, 세븐 스타일. 아, 꽃방귀까지 지금 추가됐고요. 자, 어태커 누웠고. 아, 2급 제조들. 그래서 이렇게 때로 모여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어려운데요. 아, 하나하나씩 보면 제조잡이 분들도 아마 한 캐릭 한 캐릭 정도는 지금 충분히 뭐 상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름대로 이제 모여 있으니까 이게 좀 정리가 어려운데. 아휴, 저 부사님 저 캐릭도 뭐 좀 사실 그 저래비도만. 그리고 장비 세팅도 안 돼서 저기 돼 있고 그때 보니까. 자, 화손님 어서 오시고. 그 캐릭 말고 뭐 따로 또 준비 돼 있는 캐릭이 있다. 그건 모니터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그죠? 보통 이제 말할 때 이게 본 캐릭인 줄 아냐.
에, 뭐 이런 만렙에 풀 장비 세팅 캐릭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캐릭만 있는 경우가 있죠. 저랩 캐릭. 일단 투비 서버 보니까 지금 하레이켄님 그 저기 선샤인이죠? 보니까 선봉대열로 합류했던데요. 혈가이. 그렇게 보면 오늘 선봉대열 그 합류할 캐릭은 이제 합류 했을 것도 같고요. 오늘 교전도 한번 어느 정도 이놈 나오나 한번 봐야겠는데. 하이님 어서 오시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아주 처음 보는 캐릭인데 갈까마귀. 예. 이 정검따만 잔다. 이게 이제 2진급 제조 혈이고요. 물론 독고탁은 1.4진급 제조고요. 예, 승급돼 있죠 이미. 그렇더라도 이게 그렇죠. 여기 뭐 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거의 작계성 2진급 제조 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그래도 모여있으니까 이게 이걸 완전히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마법소사 페이크예요. 가만 보면 마법소사도 이게 페이크 같은 거 적절히 사용하고 있고요. 쉽게 좀 안 나옵니다. 은소금님. 아, 투투사이랑 또 누웠죠 지금. 약간 좀 투사이랑도 방심하는 게 있어요. 지금 방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보면은 갈까마귀, 뭐 마법소사, 예? 순사, 뭐 독고탁 이런 캐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요. 다른 자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거 톰 톰앤커스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지금 자 빨주노 초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모여서 지금 바라꽁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2진급 제주 힐러인데 이게 부캐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캐릭 제조 외에 이제 부캐로 이제 이 쌍방 아닌 라인에 지금 보통 노드 캐릭터를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 모여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이게 쉽지 않은데 정리가. 아 땡겼어요 땡겼어 비네가. 101렙이 105렙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냐? 들어가죠. 오론도 제조. 2진급 제조 혈이라고 보시면 돼, 짱. 거의 작계성. 2진급 제조 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스님 어서 오시고. 그렇죠. 나왔어요. 자, 검은 고양이 대로 혈. 일단은 자비분들 있는데. 빨주노 파란보님도 지금 있고 있긴 투투사이랑도 있긴 있죠 지금. 아이 투투사이랑 또 좀 아 이게 지금 참 다굴 심하다. 투투사이랑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그래도 2진급 제조들이라도 이렇게 뭉쳐서 점사하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뭔가 아픈 것 같은데요 투투사이랑도. 자. 이것도 푸엘크다. 이님은 또, 장비를 보고, 등급을 매긴다. 1진, 2진, 이렇게. 제주들. 차별이다.
이렇게 지금 막 외치고 있는데. 매크로를 아주 그냥 계속 하고 있죠. 예. 이게 뭐, 그렇더라고, 이제, 예, 제조 캐릭터, 뭐, 1진급 제조, 2진급 제조, 뭐, 하는 건데. 글쎄, 19닫고. 또 좋은 컨트롤 같은 거 보여주면은, 등급 향상이 돼요, 제조들도. 꼭 뭐 좀 장비가 좋다고 1진급이라고 꼭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럼 뭔가 보여줘야지요 장비가 뭐 좀 안 좋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뭔가를 좀 보여주면 또 이제 등급 향상이 되고 근데 뭐 그런 것도 안 보여주고 무조건 등급만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네, 일단, 에, 이게, 페이크 스킬도 적절히 잘 사용하는데. 이, 지금, 에, 캐릭이라든가 이 혈 라인 자체가 지금 2진급 제조 혈인데, 예, 이게 지금, 메인 제조들 부캐 같아요. 컨트롤 자체는 사실, 에, 지금, 페이크 타이밍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는 지금 다락공주 굉장히 쉽게 죽는 힐러죠 제조 힐러인데 지금은 안 죽어요 잘 이게 좀 힐하고 뭐 무적하면서 버티고 또 예 박가리까지 나왔고 마크는 같아요 박가리 하지만 이게 지금 제조 박가리죠 야 여기에 이제 꽃방귀 쌍시어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거 참, 에이, 피하고, 힐러에요, 지금. 힐러 지금 저,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죠? 갈까마귀. 아, 이게 지금. 자, 아, 이 꽃방귀. 이게 지금 노아인님도 누구. 아, 이거 죽어버리, 그렇죠? 이거 근데 페이크에요, 맙소사. 이 페이크만 지금 누를 준비하고 있나요, 맙소사? 아, 이렇게. 죽어버리, 이제 고립됐죠? 고립됐어요, 고립됐어. 아야, 야 여기서 지금, 아, 이, 정말 2진급 제조들이 완전히 점사인데. 아, 김선생님,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에, 혼자요, 지금 김선생님. 아, 이제, 페이크. 도망갈 준비해야죠, 김선생님도 지금. 자, 지금 심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만원, 에, 롱와인, 이게 지금, 지금은 이제 롱와인이 뭐. 힐러 수습이 안 돼 있죠. 이 수습을 하고 다시 하더라도, 이제, 아, 이거 참. 아 이거 지금 따로 지금 분산됐죠 지금 롱아이님하고 좀 피어 힐러 야 부활 됐는데 아 이 갈가마귀 토맨크스 뭐 이게 지금 마프수사까지 지금 아 롱아이님 누구 아 이거 정말 이게 지금 의외로 견고하다고 하기도 뭐하고 진짜 어설픈 파티인데. 아이 정말 신급 제조 아이 참 호링 호링도 그렇죠 이거 사실 잘 눕는 제조인데 에 김선생님도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죽겠어요 예 김선생님도 사실은 2진급 제조한테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이 참 마음 같아서는 에, 이런 캐릭 한 캐릭만 있을 때는 예, 뭐 그냥 막 에, 막 치면서 그냥 뭐 각종 컨트롤을 에, 다 사용하고 뭔가 제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20급 제조들이 때를 뭉쳐서 덤비니까 김 선생님도 지금 에, 눈물을 그냥 흘리면서 지금 죽게 철수했는데요. 아, 참 죽어불토님도. 자, 예, 금오띠님 무슨 해상도요? 응? 자, 예? 예?
아 이게 지금 아 죽었어. 죽기도 삑살이 났어요 지금. 아 이게 투투사이로 나왔죠. 나왔어. 안 나오는 게 더 좋은데 지금. 자자 혼자요. 안 나오는 게 더 좋은데. 아 지금 뭐 다 걸렸어 지금. 원당 두고 지금. 아 이거 지금 혼자 지금 보니까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에 투투사이랑도 지금. 이게 지금 파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여기 지금 브렘론이죠? 브렘론 서버요. 자 최참판 때까지 에이? 기습 캔슬 달인이죠? 에이, 지금 돌 변신하고 있어. 왔다 갔다 갔다 지금 하는데 에이 이게 그냥 따로따로 하는 거는 지금 어렵겠는데 보니까 아무리 지금 2등급 제조들이라도 이렇게 좀 거의 메인 제조급 시어 제조시어 밭갈이도 있긴 있고요. 더군다나 뭐 지금 시바시 자 거기도 비네탱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뭐 2등급 제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부다가 에 은소금님 지금 예 시바시 기습인데 이게 지금 사실 예 아 너의 인생님까지 누웠나요? 아 투투사이랑 나왔죠? 아 투투사이랑 당했어요. 죽어불터님도 지금 아 이거 죽기 칠군님 아 천막열자 칠군님 아 이게 지금 아 이게 지금 산발적으로 너 인생님 다시 한번 차차차차차 아 코리 아 이게 페이크야 페이크 맙소사하고 지금 차차차차차 아 이게 지금 아 따라붙은 호링 따라붙고 아 맙소사 지금 자 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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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맙소사 맙소사 페이크야 페이크 피와검 여기서 어떻게 좀 자 아이 맙소사가 찌르고 들어가는데 이게 2등급 제조라 아이 자자자자 그렇죠 호링 다시요 다시 한번 그렇죠 자 호링 다시 김 선생님하고 지금 아, 김 선생님 밭갈이를 노리는데 자 아이 맙소사 그렇죠 자 너의 인생 한번 더 좀 다른 캐릭 맙소사를 일단 잡아볼까 부활 지금 빠르게 들어가는데요 이거 지금 제조들 바락공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아이 자 이렇게 부활이 빠르게 들어가면 전체를 지금 밀기가 지금 쉽지 않은 맙소사 페이크 호링 잡 아 이제 독지형님 그렇죠 아 이제 너의 인생 네 좋아요 좋아 자자 다른 지금 김 선생님은 지금 자 아 차고 듣고요 아 이게 자 너의 인생님 자 아야 이쪽에서 일단은 좀 협공을 잡아 김 선생님아 그렇죠 일단 밭갈이 잡고요. 칠구 꽃방귀는 아이 꽃방귀 자 꽃방귀 빨초초 파란보님 에 자 그렇죠 꽃방귀 한번 노리는 거죠. 갈까마귀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토맨크스랑 자 아 이제 이 마법사 슬롬슬롬 다가와서 치는데 지금 자 그렇죠 자 여기 거의 다 왔죠. 지금 거의 다 목적지까지 왔어요. 자 너 인생이 그렇지 빠지고 빠지고 죽어불터님 에 칠구님 자자자 어 그렇죠 그거 비인에 남고 갈까마귀죠 까마귀요 까마귀 그렇죠 까마귀 스톤 걸렸죠 자 여기서 한번 점수를 그렇죠 깨끗해 김선생님 이때 힘을 내야죠 아 그렇죠 아 죽기 시켰고 이제 일단은 꽃방귀 카오예요 카오 자 호링 만만하죠 김선생님도 호링 정도는 지금 충분하죠 자 너의 인생 호링 점사요 호링 호링점사 그렇죠 롱아님 에 이거는 지금 페이크인데 아 그렇죠 범위 스킬 쓰고 지금 아 여기까지 다 왔죠 다 왔어 호링 자 여기까지 왔고 제가 밀은 에 밀었죠 아 여기 밀었구요 자 정말 아 이 정도는 보여줘야 돼요 예 2등급 제조
상대로 사실 예. 지금 자비분들이 전부 다 지금 사실 총 집결해 있는데 거의 예, 이 정도 화력을 보여줘야죠. 예, 그렇죠. 요거는 밀었죠. 자, 제주 자비분들이 한번 밀었고요. 자, 아 지금 예, 이거 지금 저 자 일단은 좀 더비 서버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교전 하나요 지금? 자 더비 서버 오늘 아마 지금 민원 합류로 파티가 좀 늘었는지 파라공주 이 사실 뭐 힐러가 원힐러고 버티기는 어려울 거예요. 정말. 독고 타고 이렇게 슬금슬금 또 나오는데요. 이거 자자 지금 에 시바 씨가 지금 만만히 마인드 스킬 쓰고 저 막 들이대는 건데 에 이거 지금 자 파콜 파콜 하는 바람에 죽어불통님 지금 에 고립됐죠. 아 찌르고 들어가라. 아 여기 지금 고립된 상태에서 죽어불통 누가 없고 아. 자 투투사이랑 이게 참 아까 그 저기 자 지금은 이미 파콜한 상태인데 뒤늦게 지금 치다가 아 이거 또 부활을 빨리 해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자 에 지금 홀이 에 필요하고 자, 부활을 좀 해줘. 죽어불토님도 지금 자자 이거 자 너의 인생이 빠지면서 치고 있어. 독고타 1.4진급제 걸렸어요. 걸렸어. 팔동스톤 독고탁도 지금 깜짝 놀란 것 같은데요. 제조자비들한테 지금 발동수통 걸린 거는 예, 흔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예, 예. 후리 예, 갈까마귀까지 지금 아 토마토스까지 다 따라붙었는데 너 인생님 이게 지, 예, 제조들이 지금 최우선 지금 상대가 지금 너의 인생님이에요. 지금 다 따라붙었어요. 독고탁 지금 후리. 자 너 인생님 봐주 탄작했죠? 예, 자, 독고탁 예, 1.4등급 제조 독고탁이죠. 파라공주 지금 제제 뒤쪽에서 예, 부활 또 올고 이 부활이라든가 파티 무적 타이밍은 파라공주 굉장히 빠르고요. 파콜 타이밍도 잘 잡아요. 예 물론 뭐 저 레벨 사실 2등급 제조 힐러인데 자 시바시누 피아 그렇죠. 갈 까마귀 자, 까마귀요 까마귀 파라공주는 무조건 예, 처음에 좀 잡아야 되고요.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1번이죠. 어, 타겟. 그치, 여기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정리되는 분위기죠. 예. 그렇죠. 까마귀. 예. 또 한 번. 자, 토메크스 놓고. 자, 정리되는 분위기까지. 갈 까마귀하고 이제 비네. 어차피 비네 탱 혼자는 지금 화력이 없는 한 힘을 못 쓰겠고요. 까마귀가 지금. 아, 이거 지금 까마귀가. 얼터하고 지금 버티는데 파월이요 한번 대박해. 아 이제 부활까지 걸어놓는데 갈 까마귀가 아 이게 자 비네 탱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탱은 나중에 치고 다른 부활되는 제조부터 어 그렇죠. 아 이 박가리요 박가리 지금 박가리가 기습 누렸어요. 빨정치 파란 분님 듣고 아, 이제 갈 까마귀. 아, 이거 지금 파콜한 것 같아요. 김 선생님도 없고요. 아, 이거 에, 수습은 빠른데 제주들도 지금 맙소사 우리. 아, 이게 정말. 이제 투투사이랑 아직 누워 있어요. 예. 지금 왜 부활을 얼른 좀 해줘야 되고요. 자, 아까도 자비분들이 지금. 힐러분들 좀 지원을 좀 와가지고 누운 캐릭터 얼른 아 이제 너의 인생님이 누웠는데요 이거 아 주 화력으로 일단은 좀 아 일단은 제조들 좀 굉장히 좀 데미지를 주는 캐릭인데요. 그래도 스킬 활용하면서 그 부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얼른 부활을 좀 해야죠. 주 화력 캐릭 아, 롱아이님도 그렇고. 아, 요거는 좀 약간은 조금 좀 말렸는데요.
약간 말렸죠 지금. 에, 은성훈님도 좀 뭔가 좀 스킬을 사용해서 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요. 자, 지금 에 지금은 좀 밀렸어요. 에 요번 좀 밀렸고 이제 부활 일단 뭐 차분하게 좀 해야겠죠. 에 차분하게 일단 부활하고. 아, 진짜 확실한 데미지 줄 수 있는 캐릭이 한 명만 지금 제조자비 분들 쪽에 있어도 밀기는 좀 수월한데, 그죠? 차분하게 이제 부활부터 이제 해야 되겠고요. 자, 지금 투추사 이런 거 지금 예 기습이죠. 바락공주 노리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뭐 더블 캐스트 지금 다 했겠죠. 예. 아, 저거 요거 빨라요 바락공주도. 이게 지금 그렇죠, 이 생존기 사용하는 컨트롤 자체는 느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노리고 투추사 이런 거 그렇죠. 토맨크스하고 다 아, 이게 다 따라붙었죠 시바시까지. 예. 아, 이게 정말 따라붙어서 점사 지금 노리고 좀 들어왔는데. 자, 오르곤까지 지금 쳤나요? 자. 에, 요건 지금 아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역시 시바씨. 오르곤 페이크인데. 네. 바라고. 자, 일단 교전 자체는 그래도 좀 2진급 제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제조 자비분들하고 또 그래 한번 승부를 볼 만한 상황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네. 네. 교전적인 의미에서는 좀 재미는 있어요. 이게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사실. 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투사이랑 더의 인생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쏙쏙 준비 중이고. 어이구 지금 또 발전주파는 분도 있고 투투사이랑 약간 좀 빠져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쌍방도 걸려있어요 투투사이랑. 우리 혈구 저기 투투사이랑 요 라인 자체가 지금 제조혈하고 다 쌍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너의 인생이 그렇죠. 너의 인생님이 지금 우리 은소금님도 뒤에 빠졌는데, 에, 너무 좀 너무 빠졌죠. 지금 같이 해야죠 은소금님. 에, 지금 자 지금 이 칠 때 같이 해야죠. 자, 칠. 에, 그렇죠. 박가리가 지금 노리고 있어요 피와검 힐러. 아, 이제 박가리 견제를 좀 해야겠죠. 박가리. 아, 이제 독고탁. 자, 박가리 견제를 지금 힐러를 계속 노리고 갈까마귀 탱까지 달라붙었어요 지금. 토맨크스랑 아 자자다 바락공주 이게. 자, 우선은 지금 화력 들어가야죠 바락공주. 에, 요거 지금 에 도망갔죠. 박가리를 일단은 좀 견제를 해야죠. 박가리. 자, 요건 또 에 시바시요. 시바시 박가리 정도만 지금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독고탁 지금 도망가요. 도망가고 있죠 독고탁. 에, 자, 갈까마귀는 지금 왔다갔다요 여기 입구 쪽에서 올까 말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비네 탱이 있고요. 에, 시바시 그렇죠. 시바시 지금 마인드 타이밍이 아니라면 그렇죠 정리 가능한 용아이님하고 너의 인생님 아주 적절하게 점사했고요. 은소금님 자 비네 일단 좀 나중에 노리고요. 박가리 일단 하이드 노출되는 순간 그렇죠 이렇게. 에, 좋아요 아주 이거 박가리 누웠고요.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갈까마귀랑 바락공주. 아이, 자, 바락공주는, 아, 투투사이랑 또 누웠나요? 화면 내기 아니겠죠, 이거? 지금,
자, 화면 내기 아니죠? 화면 내기 아니죠. 아직 보라 상태. 투투사이랑을 제주도 이제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도 같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좀 화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투투사이랑 오르원은 저기서 음성원님하고 지금 교전하고 2진급 제주죠 오르원. 자, 파락공주는 일단 잡아야 되겠고 무조건 좀 잡아야죠. 아, 두 개 지금 어센까지 누가 걸었죠? 여기 갈까 만. 자, 요 어센 지금 아직 들어가 있고 1초 남았고. 에, 이때 잡아야죠. 얼른. 자, 스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 이거 도맹크스 자꾸 맙소사. 아주 그냥 2진급 제주들 끊임없이 그 마을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자, 이, 예, 뒤에 좀 빠진 자비분들 얼른 얼른 이제 백해가지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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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가리. 아, 이 박가리가 아니 이거 완전히 지금 제주들도 여기 지금 사력을 다해서 지금 밀라고 지금 아주 계속 나오는데 마을에서. 아, 돈 내기 걸렸나요? 이거 왜 이러죠? 제주들이 지금 또 부활해서 일어나고 토맹크스. 에이, 이거 지금 비네. 투투사이랑 아 버프가 없어요 우리 투투사이랑. 일단 에, 미는 모양까지는 지금 또 나왔고 지금 오늘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자, 이 빨아줘 있죠? 에. 의리, 의리. 역시, 뭐, 2진급 제조혈이고요. 줄었던, 자기 언풀 쪽에서 활동을 하는, 제조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한 번, 밀고, 또 뭐 밀리기도 하고,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제주들도 아주 그냥 계속 에 입구 마을 입구에서 정비해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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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짱구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밀었고요.